어린아이들이 꼽는 그야말로 이 어린이 미디어 시장에서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뽀로로? 아기상어? 뭐 그런 친구들이 인기 많습니까? 아, 뽀로로밖에 모르세요? 아니면 뽀로로까지가 좀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제가 친구들 베리에이션이 넓은데 네. 10살 이하 친구는 없네요. 제가 없어요. 네. 네. 누가... 포통령은 핑통령이 이긴 걸로 지금. 아 핑통령? 포통령 그러니까 뽀로로는 벌써 포통령 인정 못 하시나요? 에? 지금 그러니까 포통령을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포통령... 지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지지율 인정 못 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지지율 응답률 얘기하시면서 응답률이 저렇게 낮은데 저거는 조작된 것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뽀통령을 미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인정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핑통령을? 핑통령한테 제침을 당했다는 거를? 아, 모르겠어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뭐 어떤 길을 그렇지.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네네. 뽀통령이 핑통령이 뽀통령을 제친다라는 뉴스가 이미 5, 6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제가 너무 뒤쳐졌군요. 제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 어떤 걸로? 기준이냐에 따른 다른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핑크퐁을 더 알까요? 뽀로로를 더 알까요? 근데 외국 애기들을 몰라가지고 알렉스앤갑이라고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연락 주세요. 알렉스앤갑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유튜브 엄청 많은 알렉스랑 갑이가 둘이 나와가지고 갖고 놀고 걔네 엄마가 나와가지고 갖고 노는 거거든요. 아, 그 네. 장난감을. 장난감도 갖고 놀고 막 게임도 하고 해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둘이. 알렉스랑 갑이랑. 아들, 딸 삼고 싶게끔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 걔네가 3, 4살 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 그 친구들을 보면 어린 친구들이 어떤 그 컨텐츠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하시는 얘기 제가 알렉스앤 갑이도 봤는데 거기 타요버스랑 걔네 집에 있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타요 미끄럼틀이 걔네 집에 있어요. 그 유럽에 사는 것 같은데. 네. 네. 걔 있는데. 네. 핑통령이 이긴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핑통령이 예. 그 정식 이름이 뭡니까? 핑크퐁이요? 핑크퐁. 예. 핑크퐁이 지금 아이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다. 아니 근데 이게 나눠야 돼요. 우리 대선 지지도도 연령대별로 분류하잖아요. 아 네. 핑통령은 2세에서 5세. 아 그렇습니까? 만 2세에서 5세고 아, 진짜? 만 5세에서 이제 만 4세 때부터 말하기 시작하고 떼고 나면 캐통령으로 네. 넘어가요. 태통령. 예. 아, 캐리어. 캐리. 캐리어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캐리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 이제 캐리부터 시작돼서 엘리로 넘어가요. 엘리요? 네, 캐리와 친구들에서 엘리. 엘리? 이게 왜냐면 캐리가 뭐냐면 뽀미 언니 같은 거, 뽀미 언니. 아, 그렇습니까? 캐리가 1세대 캐리 언니가 지금은 독립하셨어요. 그분이 그만둘 때 마치 1992년에 휴거가 10월 28일 아시죠? 휴거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 서울역에 10만 명 신도 모여가지고 아시죠? 그 몇 명 안 나왔어요. 저희 반에도 애들이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마치 그것처럼 세상이 노스트라담스가 99년에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그 7년 전에 92년에 휴거한다고 그 난리가 폈어요. 그때 카운트다운 외치고 몇 명 안 나왔어요. 애들. 마치 그것처럼 캐리 언니가 1대 캐리 언니가 떠날 때 네.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있어요. 만 5세 이상 애들이. 그분이 지금 헤이진이를 개설해서 헤이진이가 구독자 수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260만 명이더라고요. 와. 그 요즘에 좀 논란이 되었었던 그 채널이에요. 와. 그 좀. 예. 좀 그 이상한 걸 만져가지고 그. 네네. 하여튼 그게 됐는데. 예. 그 헤이진이로 가셨고, 2대 캐리 언니 나오고, 지금 3대 캐리 언니까지 갔거든요. 와. 어떻게 4대 캐리 언니 네. 도전해볼까요? 그 옛날에 뽀뽀뽀, 거기 뽀미 언니 바뀔 때, 그 전에 팬들이 아쉬워하는 건 똑같아요. 왜 가시냐고, 뽀미 언니 가지 마요. 저는 1세대가 좋아, 뽀미 언니가 좋아요. 그것처럼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돼서 갔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가 떴어요, 엘리가. 엘리. 엘리가 간다, 저도 많이 봤는데, 엘리가 간다, 유튜브 구독자 수 46만 명인데, 캐리소프트 이사님이 되셨어요. 이성인 이사님. 엘리가? 그, 거기도 나왔잖아요. 문제적 남자에 나와서 똑똑한, 이분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잘해요. 그 캐리소프트의 캐리와 친구들, 거기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세 개로 쏴요. 근데 이분이 이사님이시니까 잘 되면 스톡옵션 같은 것도 받겠죠. 되게 어떻게 캐리 언니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엘리 언니.
아니, 저요. 아, 캐리요? 좀 파격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그 보석바 같은 거 다 먹고 막 이래야 돼. 그리고 찰흙으로 아이스크림 빚고 막 이러셔야 돼. 아,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장난감. 저 장난감 경제방송 하겠습니다. 플레이 도우 있죠. 플레이 도우 해가지고 막 똥 짜고 이래야 돼요. 아이스크림 아, 똥 짜고. 네, 그거 하시면 애들이 아, 좋아요. 보석 만든 아이스크림 먹고 막 ASMR 하고 해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2세에서 5세 핑통령, 5세 이상에서 캐통령이 지금 1년 앞으로 만약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선 지지도 조사를 한다면은 뭐 20, 30대, 뭐 50, 60대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나뉠 거다. 그래서 핑통령, 캐통령에게 지금 우리 지금 뭐 어제 그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 출마 네. 선언을 하는 바람에 네, 네. 뭐 그 주식은 또 다 죽었더라고. 근데 예. 이제 대선 1년 앞으로 다가와서 네. 대선주들이 엄청 움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머리 아프다. 정치 테마.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쪽 테마로 가는 거죠. 아, 어린이의 대통령 테마. 그리고 또 그 좋은 소식 하나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드디어 산하 제한을 3명까지. 중국도 노령화가 심각해 가지고. 예. 이제 3명을 할 수 있어요. 3명. 그리고 사실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른 게 이른바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정책 테마주들이 또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네. 애를 낳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그러면 더 사줘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옛날에 대가족들은 야, 너 뭘 사냐. 언니 거 있잖아. 또 언니 거 입어. 이랬죠. 근데 지금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쫓아와요. 아니, 그거 애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하나 안 사줘가지고, 야, 더 사줘. 내가 너네 애들 키울 때 8명이었다. 지금 너 한 명이지. 8벌 사줘라. 그게 A포켓, 9포켓, 10포켓이잖아요. 더 사준다니까요. 집중 투자해서. 출산율이 떨어져도 더 사줘요. 아이들을 향한 어떤 소비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도 그렇죠. 사교육 옛날에 핑크퐁 인형 갖고 네. 애들끼리 싸우면은 뜯고 막 왕관 뜯기고 막 왕관 쓴 사막 영우거든요. 핑크퐁 막 뜯고 이러면 그냥 너네 되는... 둘이 갖고 놀아 이랬지만 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사줘. 그냥 한 명씩 다 사줘요. 그렇군요. 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자,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그냥 저희가 마치 의미 없는 수다를 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다 지금 투자 아이디어들이 녹아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장려 정책이 나올 것이고 또 부모님들도 관련해서 소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네. 되겠습니까? 일단 뭐 핑통령 삼성 출판사죠. 그리고 자리가 왔어요. 지금 뭐가 왔냐면 기술적으로요. 네, 20주선에 네. 삼성 출판사가 2021년도 네. 2월 달에 여기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지금 몇 개월이에요? 이거 주죠? 1, 2, 3, 4, 5, 삼성 출판사죠? 7, 8, 지금 90, 보고 있는. 네. 10주. 뭐 하시는 10주, 거예요, 지금? 10주를 옆으로 기어서 네. 지금 20주 전에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위로 폭락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위로 갈 확률이 높죠. 왜요? 지금 왜요? 모멘텀이 세게 붙었으니까요. 어떤 일단 모멘텀이 붙었습니까? 삼성 출판사가 스마트 스터디 지분율 16.9. 이게 3대째 내려오는 건 아세요? 삼성 출판사가 원래 보통 출판사는 그렇게 지금 사실 반디앤 루니스도 지금 망했거든요. 예,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었죠. 반디앤 루니스가 갑자기 철수했죠. 그날 아침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출판사가 안 좋은데 삼성 출판사가 일대 할아버지가 하셨고 예. 지금 삼성 출판사 대표님의 아드님이시고요. 그 아드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이 창업주의 손자분이 스마트 스터디를 창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뽀로로를 제쳤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 뽀로로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해서 스토리가 있는데 핑크퐁이 처음에 아쉬웠던 거는 핑크퐁은 어떻게 출발됐냐면 이 스마트 스터디를 아들의 아드님이 만드시면서 그걸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막 돌아다니던 전래동화, 전래동요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산재되어 있고 제대로 예쁘게 포장되어서 있는 컨텐츠가 없었는데 모바일 시대를 맞춰서 그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흥부놀부, 콩 저기 뭐야 있죠? 콩 뭐예요? 그 제과 콩나무 이런 거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이게 애플리케이션에서 폭발한 거예요. 얘기 되네요. 그러니까 종이책이 안 되는 순간에 네. 그걸로 뜬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핑크퐁이 네. 그 맨 앞에 나왔던 애예요.
그냥 핑크퐁이 한 바퀴 굴러서 나와요. 뺑뺑뺑 나와서 핑크퐁이 딱 나와가지고 그걸 소개해주는 애였어요.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 스토리가 없는 게 뽀로로보다 약점이었는데 그 뒤에 쫙쫙쫙 나왔잖아요. KBS도 EBS에서 다 방영됐잖아요. 지금은 호기까지 나왔어, 호기. 아까 캐리가 뜬 다음에 엘리, 캐리와 친구들의 엘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자애도 있어요. 스티브인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핑크퐁이 뜨고 핑크퐁의 친구, 호기? 명탐정 호기가 나왔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안경을 쓰고 있어서 호기예요. 그래서 우리... 명탐정과 호기, 그다음에 아기상어 장편 애니메이션이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장편 애니메이션이 출시되니까 이걸로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한테 뒤질 게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계속 언론에서 핑통령의 정권교체다. 계속 그렇게 나왔었어요. 핑통령, 네. 뽀통령에서 핑통령으로 해 정권교체.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왔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는 자리가 잡힌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 5천만 명 돌파돼서 곧 루비 버튼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이요? 네, 5천만 명 넘으면 루비 버튼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이게 지금 BTS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블랙핑크가 먼저 했어요. 블랙핑크가 먼저 5천만 명이 돌파돼서 루비 버튼을 받아갖고 그다음 BTS가 돌파했어요. 그다음에 소장님 저희도 주식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주식시장의 핑크퐁, 섭이, 아미. 아 맞아요. 그것만 해도 그거예요. 네,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정보들을 잘 큐레이션 해가지고 섭이, 아미. 저희도 유튜브만 놔도 하면 한 5천만 명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루비 버튼을 받을 수가 있다고. 루비. 5천만. 제가 핑클의 루비라는 노래 좋아했었는데. 섭이, 아미. 네. 어떠세요? 주식시장의 핑크퐁. 그래서 BTS의 아미를 능가하는 네. 아미를 만들면 좋겠죠. 네. 그래서 5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유아동 콘텐츠로는 최초다. 자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에다가 핑크퐁의 또 아기상어, 원래 아기상어가 먼저 사실 더 떴잖아요. 아기상어의 싱앤댄스 그 유튜브 콘텐츠가 작년 전 세계 1위 조회수. 그래서 그때 앨런 머스크가 언급한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아까 애니메이션 나왔다고 했잖아요. 요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핑크퐁 원래 소개해주는 캐릭터에 불과했고 아기상어도 사실 노래 하나만 뜬 거죠. 노래. 그쵸. 아기상어 뚜루루. 그 노래만 뜬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핑크퐁이라는 캐릭터가 소개해주는 애였고 아기상어는 노래만 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로 발전시키려면 장편 애니메이션이 필수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까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진출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유튜브 구독자 수나 그 아기상어 이 뭐 컨텐츠 조회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슈로 하기 좋은 거지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키려면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미국에 니켈로디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세계 최대 키즈 엔터테인먼트 채널인데 얘네랑 스마트 스터디랑 애니를 공동 제작해서 이름이 베이비 샤크 빅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그 핑크퐁과 명탐정 호기 혹은 아기상어 그 KBS랑 그 IPTV에서 방영된 거 그거랑 다른 스토리예요. 아니 새로운 스토리인데 이게 미국에서 2세 5세 아까 제가 2세 5세라고 했죠. 핑크퐁은 아기상어 핑크퐁은 2세 5세 유아동 시청률 1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에 원래 중국 우리 좀 화장품이나 이런 거 타격 많이 받잖아요. 반한 감정 뭐 게임도 그렇죠. 이제서야 예. 어제 하나 풀어 판호 풀어줘서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예. 컴투스 서머너즈 워는 중국에서 인기가 없어요. 예. 근데 그때 하나 풀어주고 나서 예. 이제서야 그렇죠. 펄어비스 거 풀어줬더라고. 주식시장에서도 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예. 상대적으로 교육 유아동 콘텐츠 있잖아요. 그런 게 약해. 약하다는 반한 감정이 들어가기 약한 아. 섹터예요. 그 부분에서 유리해요. 예예. 그 예. 부분에서 예. 왜냐하면. 그렇게 뭐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고 예. 그 신장 지역에서 예. 그러면서도 애들한테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중국 자기네 자녀한테는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이율 배반적으로 보이죠. 중국이 그 부분이 약하기 정말 때문이에요. 높죠. 예. 그래서 중국의 텐센트의 예. 텐센트의 누적 조회수 42억이고 아이치 텐센트 아이치가 다 OTT 서비스라 하거든요. 넷플릭스처럼 아이치에는 누적 조회수 33억 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미국이 다 돼요. 다 잘 돼요 이게. 스마트 스터디가. 그러니까 삼성 출판사는 원래 책을 팔던 회사인데 이 출판 분야가 안 되는데 스마트 스터디로. 네. 너무나 잘 거죠. 변화를 깨네요. 삼성 출판사는 예. 또 그게 잘 팔리긴 해요. 예. 그 노란 전과가 있어요. 전과. 예. 그 엄마들이 임신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임신 유아 대백과가 삼성 출판사 아. 노란 전과 이만한 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출판사군요. 건 있는데 네. 책이 막 잘 팔리진 않아요. 예. 그렇죠. 뭔가 신성장 동력으로 이런 콘텐츠 시장에서 예. 네.
그런데 주가가 그런 걸 화답을 해서 지난 4월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긴 횡보 장세예요. 거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보는 듯한 그런 차트인데 이제 그때가 왔다. 네, 영원히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 없어요. 차트가 이렇게 영원히 붙다가 이거 뭐냐면 그 올림픽공원이나 네. 저기 서울서 가면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 있죠. 스케이트보드 탈 때 스케이트보드 타고 쭉 가다가 갑자기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쑥 올라가죠. 그거예요, 바로. 그 차트. 거기서 쑥 올라가기 직전에 스냅샷으로 찍은 사진 것 같다. 하다 주식시장 네. 차트를 스케이트보드를 딱 타고 스케이트보드와 발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하늘로 쫙 날면서 V자를 그려서 인증샷을 찍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 그만큼 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네. 중소형과 좋아서 이런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있다. 근데 캐리소프트는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배치를 네. 했고요. 네. 캐리소프트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갈지 상상도 못 했는데. 네. 어제 2,000원, 2,340원까지 갔는데 네.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네. 캐리소프트. 그러니까 이게 아기상어랑 네. 핑크퐁을 보다가 애들이 네. 말문이 트이고 이러면 캐리로 넘어가잖아요. 캐리로 넘어가요. 네. 근데 캐리가 지금 3대 캐리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얘네는 중국에서 터졌어요. 이게 갑자기 중국에서 터져서 날아갔거든요. 아까 그 이성인 이사님이 엘리 역할 하시는 이성인 이사님이 이분이 중국의 대학교를 사범대학교를 조기 입학을 하셔가지고 똑똑해서 거기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문제적 남자에. 중국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이번에 한 게 뭐냐면 빅첸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빅첸스. 이게 중국 전 지역 80개 주요 도시랑 23개 성에 IPTV 사업자의 콘텐츠 공급하는 그 중간 공급 관리자 업체예요. 얘네랑 손을 잡고 IPTV에 다 쏘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 안희성, 후베이성, 산동성 3개 지역에 2,500만 명의 IPTV 가입 가구가 있대요. 여기 대상으로 캐리어 친구들 VOD 서비스 시작했다. 이거 이 재료로 지금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파생되는 건데 아까 삼성 스마트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핑크퐁으로 핑크퐁 원래 전래동화, 핑크퐁 전래 동유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확장성. 어플리케이션에서 예. 그 장편 애니메이션 늘려갖고 예. 아기 상어가 나오고 호기가 나오고 캐릭터들이 늘어나죠. 이것도 똑같아요. 캐리 원래 캐리와 친구들로 시작해서 네. 캐리 언니가 1대 캐리 언니부터 장난감 갖고 놓고 이러다가 캐리와 친구들의 엘리가 나서 엘리가 간다 해서 엘리 언니가 수족관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막 사탕 만드는 데도 가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헬로 캐리라는 게 또 있어요. 헬로 캐리. 헬로 캐리는 뭐냐면 영어 교육 시켜주는 컨텐츠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지역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태우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영어는 포위가 안 돼서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예. 있었잖아요. 예. 광장에다 사람 모아 애들 모아놓고 헬로우 하면 수천만 명이 헬로우 막 이러잖아요. 그 중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로 캐리가 CCTV, 5G 모바일 서비스 양스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또 중국 영어 교육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캐리는 중국에서 터져가지고. 아, 예. 중국 예. 모멘텀으로 이미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투자 하루, 뭐 내용은 하루 잘 전에 알겠어요. 미리 말했으면 좋았는데. 자, 네. 삼성 출판사랑 네. 네. 유사할 수 있어. 보세요. 일봉에서 이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오랫동안 횡보할수록 그 응축된 힘이 터질 때는 엄청나게 터지거든요. 사실 방향성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그 이렇게 에너지를 그쵸. 응축한 뒤에 올라갈 자,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횡보장 이유. 자, 올라가고 반드시 나서 이런 차트가 오른다고 확신할 수 없는 아, 그러니까 겁니다. 인생은 확률이잖아, 어차피. 인생 확률이, 100%는 없어, 어디. 인생이 아니라 주식이 확률이죠. 확률. 인생도 확률의 마찬가지. 게임이죠. 인생도 네. 마찬가지잖아. 네.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확률이 높은 곳에 거는 거죠. 확률이 없으면 맞아요. 안 그게 여기서 확률이 높은 건 뭐냐면 네.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한다. 예.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급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 이건 다시 급락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여기다 그려야죠. 다시 그려줄게요. 올라간 뒤에 횡보하는 거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캐리 소프트처럼. 네. 근데 내려간 다음에 횡보하는 거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눌림목. 아니요, 이거 말고. 내려간 다음에 횡보하는 이제 하락이 멈춰서 하방 경직성을 띄고 있다. 아, 하방 경직성.
그게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그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흐름을 무시한 얘기. 아, 알겠습니다. 내려간 그 시점 예. 전의 시점에 내려간 걸 무시한 얘기예요. 하방 경직이란 거는 그래서 결론 이것만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뭘까요? 캐리 소프트는 자 캐리 소프트는 이렇게 해서 한번 떴죠. 하루 전에 갖고 왔으면 더 좋았겠죠. 네. 사실은 그렇죠. 삼성 출판사는 어때요? 자 지금 이제 자 이거 똑같이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없습니다. 결론만 아, 주봉으로 얘기해 보여드릴게요. 주시고 예, 네.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중기 이동 평균선에 닿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확률이 예. 캐리소프트가 만 5세 이상에서 갔으니까 예. 만 2세에서 5세를 타겟으로 하는 요것도 갈만하고 마침 5천만 명 돌파라는 이용해 먹기 좋은 재료까지 던져졌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삼성 출판사 그리고 캐리소프트를 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